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재녹화. 재녹화 하지 마. 미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 시간 조금 넘게 열심히 녹화를 하고 사실은 여기에 지원 씨도 계셨죠. 계셔가지고 신나게 녹화를 좋은 내용으로 진짜 좋게 녹화를 했는데 아니 이게 기술적인 오류로 파일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지원 씨는 지금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셨고 저희는 뭔가 새로 지금 방금 만난 것처럼 저희는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여기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것도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연기톤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오늘도 산책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네. 더워가지고 산책을 못하고 급히 여기 와서 야, 타주시는 냉커피 한 사발을 꿀꺽꿀꺽 담아줬네. 아, 오늘 나 커피도 담아줬어. 커피도 전 이게 설거지통에 있어요. 아, 이렇게 재밌죠, 사실은. 예. 재미는 이런 게 있죠. 힘이 들어서 그렇지. 예.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역시나 예. 5월 뭐 중반,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덥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예. 에어컨도 예, 진짜 최대로 켜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해 볼 컨텐츠가 이제 저희가 녹화의 기준으로 오늘이 5월 14일인데 5월 14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렇죠. 얘기다. 실제로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시작은 5월 14일부터 시작됐죠. 5월 14일에 우리 박남현 열사인가요? 이분 주도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막 응원을 해요. 그러면서 광주의 분위기가 고조되죠. 그런 상태를 위에서는 다 보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가서 쳐야 되겠다. 빌미를 삼자. 이러면서 작업이 들어가는 게 요 어림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서부터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할 때 5월 14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녹화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렇죠. 날이네요. 김원식 네.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5.18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민주화 항쟁. 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5.18을 기억한 것은 사실 뭐 1988년이에요. 광주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전두환 살인마! 야, 이 장면 있었고, 그 얼음에 이제 또 MBC에서 비슷한 이제 다큐 프로그램을 하면서 광주 실상을 접했었죠. 물론 김성도 평론가님들 있으시지만, 그때 대학생들은 이제 암암리에 뒤에서 네.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뒤에 애니메이션 상영합니다 해놓고서 맞아요. 아래 들어 동아리방에서 광주 다큐 플레그 지지직한 걸 보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런 건데 어쨌든 저도 그 87년 네. 민주항쟁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전 국민들도 그런 민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됐고 또 많은 컨텐츠가 나오게 됐지 않았을 싶습니다. 저는 저기 네.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86년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5월에 그 어떤 연례 행사 중에 하나가 이 한츠 페터 기자가 이렇게 목숨 걸고 찍은 그 비디오의 일부들이 네. 다 이렇게 암암리에 그러니까 비합법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영회를 한다고 다 이렇게 대자보를 걸어놔요. 그러면 사복 경찰들이 돌아가지고 그 장소를 막 습격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장소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옮겨서 네. 거기서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충격적이었죠. 진짜 화질이 안 좋아서 더 충격적이에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그 비디오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저는 이게 제가 90년생이잖아요. 90년생.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저는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이렇게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접해가지고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5.18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컨텐츠 위주로 한번 쭉 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예. 콘텐츠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흐름 좀 살펴보면은 네. 처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다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다큐 이전에 왜냐하면 다큐를 보려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떤 녹화 상영기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설가 황석영 씨도 관여를 했던 뭐 죽음을 넘어라고 하는 그런 사회과학 자료들 이런 거 회람하고 이런 정도였다가 그 책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암암리에 이제 뭐 그 상영 같은 거를 이제 어떤 공간을 빌려가지고 암막치고 이런 정도였고 또 문학적으로는 간간이 뭐 최윤 씨의 소설 이런 것들은 단편 소설이 나오는 정도였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겹치고 다큐로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가 영화 네, 96년에 꽃잎.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0년에 나왔던 부활의 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부활의 노래인데. 이건 독립영화에 그렇죠. 아~ 우리가 영화사 기록에는 솔직히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상업영화로서 최초는 꽃잎. 아~ 96년. 근데 그전에 이미 독립영화로서 학교 내에서는 네. 독립영화로 부활의 노래라고 부활의 하는 노래. 장상범매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서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쫙 맞았죠. 비합적 공간에서 봤죠. 그리고 나서 96년에 꽃잎이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사람들. 꽃잎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인 거죠. 상업 영화니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 사실 장선우 감독이 이제 약간의 그런 나름대로 상업적인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유명세 때문에 꽃잎에 주목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96년이면은 아직 김영삼 정부 뭐 그런 아직은 문민정부를 내세웠지만 그 중추 세력은 이제 전두환, 뭐 네. 박정희 그 세력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서 작품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회적으로 다루는 거죠. 상징적으로. 약간 메타포를 사용을 해서 소녀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네. 약간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키는데 왜 저렇게 정신착란을 일으키지? 라고 하면서 이제 광주를 이 슬쩍 이렇게 끼워넣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건 피해자인 상황이었는데 좀 더 진전이 되는 거는 2000년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그렇죠. 작품을 통해가지고 이 설경구 씨가 공수부대원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광주를 겪게 되면서 어떻게 파괴되겠는가 그러니까 광주 시민도 파괴되고 공수부대원도 파괴되고 가해자면서도 네. 피해자인 인생의 피해자인 네, 그 양쪽을 다 그렸지만 이것도 역시 직접적으로 광주를 다루진 않아요. 네. 그러다가 2007년 들어서서 화려한 네. 휴가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광주 자체 이제 집중을 이벤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 그게 이제 거의 네. 다큐멘터리 같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에 있어서는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네. 꽃잎이 먼저 네. 일단 시작을 했고 꽃잎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왜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꽃잎은 너무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 광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네. 이정현 씨가 그때 미성년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 배우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장면으로 그걸 은유를 했던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다뤄? 네.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고 또 한쪽에서 여성운동기에서는 그걸 이런 클리셰로 다뤄? 이래갖고 욕을 했고 온 사방에서 막 욕을 먹어갖고 장선호 감독이 굉장히 막 힘들어했다. 예, 힘들어했던.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있는 작품을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화려한 후가는 또 너무 다큐적으로 다루니까 일일이 그 사건에 대해서 딴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전화를 저랬다 안 했다 이건 맞다 아니다 발표 명령을 갖다가 저렇게 내린 게 아니다 기다 뭐 이러면서 논쟁 벌어지고 그리고 그 화려한 휴가로 어떻게 보면 광주를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예, 수구 세력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조약해냈느냐 광수설이라고 들어봤죠. 광수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광주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네. 광주를 만들었다. 이런 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탈북자 하나가 막 증언을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예,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서 심지어 막 종편에서 막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막 그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또
화려한 휴가였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콘텐츠는 뭐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박하사탕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하사탕. 박하사탕은 직접적으로 광주를 다루진 않았지만 광주 트라우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맞아요. 진짜. 이 얘기를 정말 제대로 보여줬어. 나 돌아갈래. 우리는 이걸로만 기억하잖아. 네. 근데 돌아간 곳이 언제 어디야? 벚꽃 휘날릴 때 네. 아련한 첫사랑을 갖다가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또 주인공이 문소리 씨 아니에요. 문소리 네. 씨가 이걸로 데뷔했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이 공수부대로 끌려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망가지는 거야. 명령을 받아서. 그것도 메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걸 그 설경구 씨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꽃잎의 메타포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깊이 느끼겠다. 그래서 메타포로 광주를 보는 건 끝판왕으로 끝났어 거기서. 그래서 화려한 휴가가 사실을 그대로 이제 다루는 영화로 나오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운전사.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택시운전사를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거 볼 때는 이제 제가 아나운서로서 앵커로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서 이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만약에 저때 저 시절에 저 치열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잘 때 진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와 근데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시운전사의 이 송강호 배우의 캐릭터 택시운전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냥 감흥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외국인 태워서 광주 갔는데 그치.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보고 인간의 양심 본인의 양심과 직면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인간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딱 그래서 결정을 다시 내리잖아요. 돌아가는 장면에 소름이 싹 돋잖아. 그 딸한테 전화하면서 어쩔 수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꼭 빨리 돌아갈게. 울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저도 감정이입이 되고 또 여기에 그 한스 페터 그 기자가 나오잖아요. 예. 이 기자는 잠시만. 네. 닥터 레인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직접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기계에 요 안에 신박한 특허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드리면 요 안에 일종의 그 살균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살균제가 얼마나 신박하냐면 최초로 흡입 독성 테스트까지 다 마친 심지어 눈에 막 들어가도 씻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그런 살균제라는 거예요. 이 살균제는 그냥 무슨 알코올 같은 살균제 훅 사라지는 살균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무슨 그런 거 있죠. 락스 같은 락스 희석시킨 거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특화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 신고된 그래서 공기소독용으로 흡입독성 테스트가 완전히 검증된 안전한 제품입니다. 여기 시험 확인서도 보이시죠? 모든 인증서 획득하고 있고요. 미국 특허까지 FDA의 살균제로 등록한 특허까지 다 존재합니다. 자, 지금 방송에 나와서 바이러스 방역 3개월이 지속되는 표면 살균제를 개발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닥터레인은 지속성에서도 항균성에서도 탈취성까지 갖추면서 안전하기까지 해서 완전히 신개념의 새로운 살균제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퓨저, 이 분사를 시키는 이 기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용액 요거를 합해서 요 세트가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심지어는 건전지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가는데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11만 원. 그리고 6개월 세트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안에 있는 용액이 15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마다 한 번씩 계속 쏴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통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통을 쓸 수도 있죠. 30분으로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여섯 개의 용액과 요 기계가 함께 가면 세트 28만 원. 그리고 1년 내내 해보겠다. 1년 내내 하면은 다달이 4만 2천 원. 이 약품값, 이 약품이 한 병에 4만 2천 원인데요. 약품값만 계속 내면 그렇게 약정을 하시면 그러면 기계는 공짜로 드려. 기계 공짜로 드려요. 이러면 우리 집이, 우리 공간이, 우리 회사가 안심 클린존이 된다. 요 작은 기계 하나가 10평 정도를 완벽하게 커버를 합니다. 특별 판매가로 사실 수 있는 기회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성수대로에서 받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그 다음에 뭐 그 세트명 혹은 뭐 구매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자로 답이 올 겁니다. 닥터레인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끊겼는데 자 오늘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런 날이 잘 없는데 대환란이야. 라디오 아, 워낙 또 슈퍼스타시니까 또 시사평론계 BTS잖아요. 빨리 가, 빨리 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맥락 없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라디오에 또 이제 출연을 생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셔서 잠시 후에는 잠깐 사라지시고 제가 김영식 평론가님이랑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뭐 얘기할 거 다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 나만 안 바빠. 저도 저도. 저 이 컨텐츠들을 보면 네. 그때의 시대 상황과 또 조건에 따라서 택시 운전사. 이런 나름대로의 그 발전과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는 사실은 온 시민들이 모두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응원하고 변화됐다, 성장했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맞아요. 또 26년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26년이라는 작품은 반드시 척결돼야 되는 그런 그 책임자가 척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상 속에서라도 그를 암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드라마들이 다 나름대로의 영화들이 그 시대에 걸맞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드라마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시계 같은 것들이 그나마 잠깐이라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네. 콘텐츠로 이걸 다뤄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왜곡돼서 그려지긴 했지만 제5공화국 같은 드라마도 네. 또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월의 청춘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다루면서도 약간 청춘의 감성으로 다뤘다라는 점에서 좀 진일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멜로, 청춘, 휴먼 드라마 이런 거 합친 거기다 플러스 5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은 아마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5월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한단 말이야?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성과 사랑을 가지고 5월을 같이 엮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라고 했을 정도로 그 시대가 네. 너무 엄혹하고 진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그런 개인의 감성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5.18 광주 그 학살이 네. 어떻게 개인들 그 개인 중에서도 청춘들한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로서 이제 찾아왔다. 아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이고 시대적 또 다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제 젊은 남녀들이 그리고 뭐 한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인간 가족 단위들이 네. 5월의 그 광주에서 네. 어떤 청춘의 그런 서사를 이어가나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기획 의도 보면 이래요. 통곡과 낭자한 피, 함성과 매운 연기로 가득했던 80년 5월의 광주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휘말리게 된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남녀는 이도현 씨가 연기한 네, 황희태라는 그렇죠. 캐릭터 그리고 고민시 씨가 연기한 김명희라는 네. 캐릭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그런 러브라인에 대한 멜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기획 의도가 80년 5월에 광주 소용돌이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광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광주 5.18이 있기 전에 약 한 달 전쯤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황희태와 김명희의 러브라인이 한 달 전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김명희 씨가 친구인 이수련 씨 대신에 맞선의 자리를 나가게 되고 이 맞선 남으로서 이제 정보기관 아버지를 둔 이 황희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김명희를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구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죠. 매력을 처음부터 느끼고. 황희태는
이 김명희가 이수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런 관계 써서 계속 만나게 되고 김명희 같은 경우에는 유학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련의 이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황희태와 김명희는 또 집안의 문제 또 이 국가기관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 한 발 두 발 5.18이 다가오는 그래서 그 5.18이 딱 터졌을 때 과연 이 인물들의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4%에서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셨을 때 그냥 한마디로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이제 지상파의 시청률이 이제 좌우되는 거는 기성세대한테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네. 야 내가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다 보면 야 그때의 그 소품들을 어떻게 저렇게 구했나? 했나? 뭐 옷부터 심지어는 토큰 또 그때 당시 썼던 1,000원짜리 지폐 네. 그리고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또 식당의 간판 이런 것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했다. 그래서 야, 영화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세세한 그 소품들을 했는데 1988 응사의 그런 느낌들을 훨씬 났다. 더 훨씬 잘 더 살려냈다. 잘 구현했다. 깨알같이 그 당대를 볼 수 있는 재미, 감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4%에서 한 5%면은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그런 옛날 감성의 구현 거기에 현재 우리 그 옛날을 네. 모르는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런 옛날 감성 뭔가 매력적이야 네. 라고 해서 고 뭔가 매력을 느끼고 요걸 시청하는 네. 뉴트로 레트로 요런 감성도 그렇죠. 흥행에 한몫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의 어떤 새로운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이제 있어요. 일단 멜로와 이제 그런 로맨스에다가 사회 역사적인 무게들을 같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네. 대중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 역사적인 화두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복고와 뉴트로를 적절하게 융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복고라는 건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는 게 복고고요. 네. 뉴트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대들이 아 그때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 스타일 굉장히 새롭게 트렌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뉴트로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 당대를 산 기성세대와 새로 뉴트로를 원하는 세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 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 가운데에 광주 이야기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오히려 광주를 잘 모르는 10대, 뭐 20대들도 같이 즐겨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나. 이거는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새로운 드라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청률이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다만 여기에서 좀 이렇게 광주 정신을 알리거나 그 본질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 대중성과 작품성이 같이 사회성과 함께 맞물리지 않았나 맞물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청률 올려주는 거 이도현 씨가 다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도현 씨가 그 시위하고 있는데 네. 그 자동차 몰고 쭉 가는데 야 정말 재수없더라고요. 왜 재수없다고 해요? 멋있는데. 아 그래? 아, 요즘, 멋있어서? 아 요즘 감성은 또 이게 멋있구나.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도현 입덕 드라마라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히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차를 몰고 가라면 그건 재수없죠.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그 연기하는 거 보면은 네. 약간 반항아 기질이 있어. 아버지 그 대공 그 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 딱 반항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게 만약에 거기에 영합을 한다 그러면은 재수가 없겠지만 반항 기질을 발휘하니까 이런 점에서 좀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좀 인상적이었고 아마 또 많은 남자분들은 남성 시청자들은 예 고민 씨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고민 씨 저는 잘 모르겠어. 저는 마녀 때부터 지켜봤는데 마녀 때 정말 옹골차게 연기하는데 일단은 통통 튀는 매력 이게 너무 좋고 연기를
그 생활 연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생활 연기. 네, 생활 연기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조정석 씨. 아, 네, 조정석 씨. 네. 뭐 송강호 씨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연기를 너무 능청스럽고 건축학계 연에서 그냥 조정석 씨는 네. 그냥 체화된 연기가 나왔죠. 그런 연기처럼 고민시 씨도 마녀 때도 약간 그런 약간 능청스러운 연기. 옆에 두고 있으면은 그냥. 고민시 씨는 그대로 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똘망똘망하게 할 말 다 하면서 똑부러지게 사는. 근데 여기 5월의 청춘 보니까 또 다른 톤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톤이요?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옹골차고 씩씩하고 그리고 당차고, 당차면서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연기에 대해서 다시 봤고 그때 마녀 때부터 이분은 뭔가 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제 생각보다는 빨리 좀 주연을 꿰쳐서 되게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인 것 금세록 같고 금세록 씨도 괜찮지 않나요? 금세록 씨도 너무 좋죠. 네. 고민시 씨가 살짝 아담하고 금세록 씨가 키가 크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는군요. 두 분 다 제 이상형이에요. 너무 좋아요. 금세록 씨도 되게 이분은 어떤 캐릭터죠? 이수련이라는 네. 캐릭터인데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과 대학생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 부자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아, 부르주아. 예, 부르주아죠. 그래서 네.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쭉 계보를 보면은 아버지는 정말 잘 사는 부잣집인데 네. 그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가 정말 부당한.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런 부고 거기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수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반항을 하고 네. 사회 현실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면서 이종의 운동권 학생이 되면서 근데 네, 좀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 노동자의 뭔가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부모님은 다 부르주아고 자본가고 사업하는 분이고 그러면은 약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배척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광주에 대한 책무, 광주가 있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네.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다 라고 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드시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이수련이 아닌가.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외면했다. 그래서 그 부채감, 죄책감 때문에 현실에 뛰어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도 어렵죠. 너 부잣집이잖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투쟁하는 예.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뭐 그런 점은 좀 빈정해줘야 되지 않나? 모래시계 고현정 씨가 했던 역할, 부잣집 혹은 권력기관에 있는 아버지를 둔 그런 여주인공 그 캐릭터가 이수련 씨한테도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고민 씨 그다음에 금세록 이 두 배우 정말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칭찬해주고 싶다. 전라도 사투리도 너무너무 잘하지만 자기 캐릭터를 정확하게 잘 구현해내고 있어요. 저 고민 씨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에서 특히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그 전횡을 당한 다음에 네. 좌절했지만 그래도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소녀 가장의 역할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세록 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금세록 씨의 모습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이 나름대로 좀 그 중산층 이상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에 대한 부채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 아마 조국 전 장관님 같은 분도 그런 걸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앞장서서 학생운동하고 더 과격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로 속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대치동에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같이 똑같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강남 출신이라고 풀어줘요. 훈방시켜줘. 그리고 뭐 관악구, 영등포구 그런 데 산다 그러면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구류를 때려요. 이런 식의 불합리한 그런 선택적 정의가 이수련 씨의 역할로 지금 하고 있는 금세록 씨가 그걸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10분 정도 시간이 되나요? 혹시 광고 빼고. 광고 지금 빼고요.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뺄 수 있는 시간이 10분은 되죠. 10분이요? 네. 네, 10분만 확실히 광고로 따로 놓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찰지게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그 우리 김원식 평론가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그 전두환 시절에는 사투리를 못 쓰겠어 방송에서. 아예. 또 방송은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표준어를 반드시 쓰게끔 했어. 그래서 다들 표준어를 썼어요. 그래서 일부 사투리들이 막 배격이 되고 네. 드라마 같은 데서도 사투리를 쓰는 게 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라도 사투리 같은 건 아예 사용을 못하겠고요. 경상도 사투리는 본인이 쓰잖아. 전두환 본인이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어쩔 괜찮아. 수 없이 노출이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지역 감정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송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전라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게 했고 또 쓰는 곳이 따로 있죠. 뭐 예를 들면 조폭이라든지 뭐 범죄자라든지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예전에 김미화 씨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방송에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때 스리랑 부부 이런 데서 전라도 사투리를 슬쩍슬쩍 썼거든. 못 쓰게.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전라도 사투리가 처음부터 끝 그냥 질펀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사투리를 써. 전에 대학생 하면 왠지 표준어를 구사해야 될 거. 옛날 무조건 대학생도 표준어. 심지어는 지역에서 올라왔는데도 무조건. 맞아. 네, 표준어를 쓰게 하고 와. 그런 역할로만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사투리를 계속 쓴다. 아. 그런 점이 좀 진일보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투리를 아주 진앙의 서블드 마인. 오! 잘하시네요. 예. 어디 뭐 영국 저도 예 전라도 아. 아버님이 전라도 아버님 전라도시고 할머니 할아버님이 광양 광양이시고 아버님 순천 아 순천이시고 그 이런 부분도 정말 큰 뭔가 방송계 문화계에서도 큰 진일보한 그렇죠. 한 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지역색을 뚜렷하게 재현해 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존재 가치이기도 해요. 드라마 자체가 기록의 역할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TV 드라마를 할 때 보면은 네. 막 영국 사투리 징하게 쓰고 또 거의 보면 뭐 뉴 올리언즈의 사투리 켄터키의 사투리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애초에 화술을 연할 때 그걸 다 연습. 그렇죠, 하죠. 또 뭐 스페니쉬계의 사투리, 뭐 이탈리안계 사투리. 그걸 안 하면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지. 근데 골 때린 건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드라마가 있음으로써 각 사투리의 아름다움들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5월에 청춘을 응원합니다. 광주 네. 민주화 운동으로 표현의 자유가 더 훨씬 더 커지고 넓어졌다. 지금 재난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장자산입니다. 보장자산이 시스템으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소중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인데요. 이 보장자산이 어떻게 지금 내가 가입돼 있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름아름으로 권유를 받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는 내 연령대, 내 가족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잘 알고 골라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특정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아닙니다. 요즘에 유사한 전화들이 그렇게 걸려오거든요. 아 무슨 무슨 보험인데 우리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상담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상품을 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품들을 다 꿰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진짜 맞는 상품을 이렇게 클리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상품은 난 사기 싫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들만 체크를 해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시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김원식 평론가님은 요거 딱 봤을 때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했는데 재밌다고 했거든요. 저도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멜로드라마로서의 기본적인 속성과 네.
또 역사 드라마로서의 속성을 잘 배합을 해서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5.18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거 5.18로 이렇게 막 넘쳐갈 수밖에 없는 설정들을 잘 해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이 참 살아있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게 갈등을 하는 것이 5월이기 때문에 80년 5월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벌어지면 아주 격랑을 이제 연출해내면서 그 갈등이 폭발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들이 멜로의 그 어떤 애절함과 더 잘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 아마도 꽤 괜찮은 그런 드라마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하려면 진짜 뭐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또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있어서 그렇죠. 또 바쁘시고 예. 또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하기 한번 때문에 날아가기도 한번 했고. 날아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용이 오늘은 조금 미흡해도 예. 그냥 넓은 아량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 그래도 재밌지만 요 점은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네. 아, 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서사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가 너무 좀 전형적이지 않나. 그래서 클리셰. 예, 악역 캐릭터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의 본질을 드러내려면 이 악 행을 했던 그런 세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인데 황기남이 정말 그 폭력적인 집단의 본질에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악을 보여줄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악에 대해서 네. 뭔가 악역에 대해서 강조가 좀 더 돼야지 그 캐릭터 구축이 좀 더 있었으면 디테일하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냥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하게 그려지는 거 이거는 사실 그 드라마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너무 왜냐하면 클리셰라는 측면도 그렇지만 악이 구축이 되려면 아주 소수의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그들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악마 얘기 그냥 공포 영화가 네네. 되는 거고 사실은 많은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평범한 악이 있어야 돼. 악의 평범성. 그 평범한 악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80년대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그 평범한 악의 관점에서 더 잘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80년에 특히 그 거리에서 펼쳐졌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또 일순 파괴되는 악의 평범성 이게 쫙 대비가 된다면 탁월한 드라마로서 더 성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점이 그래서 아직은 그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아, 두 분이서 약간 궤를 비슷하게 같이 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협력했던 아이만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공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군인 경찰들이 그냥 나는 관료자 안에서 시킨 대로 할 뿐이야 라면서 그냥 합리화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앞으로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은 약간 모르겠어요. 이 5.18 민주화 항쟁을 너무 홍보용이나 아니면 화제성을 가지고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5월이니까 넣어야 되는 그런 억지스러움을 안 보여주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녹여냈으면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펼쳐지지 않은 시나리오니까 그쵸. 제가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요거를 정말 잘 자연스럽게 녹이는 그런 드라마가 이 되면은 사람들이 의사하고 간호사야. 그러면은 5.18에 그냥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시체들이 몰려올 때 히트는 의사로서 자기를 갖다 다시 규정하게 될 거고 또 여기 뭐 명의는 그 의사를 갖다 돕는 아, 난 그런 게 클리셰라고 보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봐봐요.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택시 운전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요거는 살짝 그렇죠. 뛰어나간 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렇죠. 택시패터 같은 경우도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이고. 그동안에는 내부인의 어떤 관점으로 봤었는데 그런 전복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5월의 청춘도 약간 그 안에 아니고 약간 외부의 시선으로 그렇죠. 쫙 봤다 그러면 보편적인 어떤
어떤 감성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인류애 같은 경우 가능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그런 특징점이 좀 있어야지 뭔가 재밌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해요? 그거는? 어떤 거요? 한 줄평? 한 줄평 하죠. 한 줄평 그렇죠. 해야죠. 네. 한 줄평을 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죠. 김원식 평론가님. 네. 사투리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아, 사투리는 계속돼야 네, 된다. 이거는 어떤 정치 권력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특정 지역 어가 아, 금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너무 노력해야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네. 와, 사투리는... 일베는 요즘도 그 사투리를 갖다가 막 비하하고 조롱하죠. 걔네들은 언급 계속 해주지 마. 그게 알았어. 오히려 더. 어쨌든 사투리는 계속돼야 된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고. 김선수 평론가님.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또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 바로 부활의 노래를 갖다 찍었던 그 감독이. 아 그렇구나. 지금도 광주 얘기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그 하면서 광주 영화를 만드는 건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로 이 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비춰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5월의 청춘은 우리들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실을 반성하게끔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아직도 전두환 살아있어요. 전두환에게 부역했던 자들 다 살아있어요. 어? 처벌받지 않고 살아있어요. 곽상도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지금 힘을 갖고 있다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평범한 악에 대해서 좀 함께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화로 운디어 주시죠. 자, 민! 민머리 아저씨는 멀쩡하게 뻔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화! 화가 납니다.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전한 진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벌써 41년이 지났는데. 답답합니다. 오늘 뭐 했던 내용을 또 해도 뭔가 계속해서 와닿고 아, 뭔가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네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방송을 다시 한 번 했지만 여기서도 파일이 깨졌습니다. 진짜 와 이거 아니, 네. 아무튼 5월의 청춘 저는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고 여태껏 우리가 쌓아왔던 그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콘텐츠들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립니다. 네, 월화에는 5월의 청춘.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재녹화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진짜 좋은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아요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녹화 두 번 했지만 좋아요 두 번 못 누르거든요. 그렇죠. 한 번만이라도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슈퍼챗도 쏴주시고. 슈퍼챗도 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자, 아멘. 좋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나와? 갑자기 또. 정강훈도 아니고 아멘 하지 마. 그거 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제 좋은 컨텐츠 가지고 좋은 분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역수다 시즌2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